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섀도우 샤크를 가지고 2020년 첫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커스텀 디자인을 하면서 미니카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제 머신들의 그 개성을 따서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또 나름 재미인데, 제가 미니카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차에 붙여주기 시작한 이름이 스카이랜서라는 이름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뭐 직역하면은 하늘의 창병이죠. 네, 그 창을 들고 싸우는 병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창을 내던진다라는 어떤 그런 강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스카이랜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썼었어요. 그때 사용했던 차는 MA의 시룰프였고요. 그거는 제가 빅박스 모터 무제한 베이지 클래스 마지막 대회 때 파란색과 은색으로 도장을 해서 그 스카이랜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네요. 그 이후에 르망 24시 머신을 닮은 히트 엣지에도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썼었고요. 오늘은 이 보고 계시는 섀도우 샤크에다가 그 이름을 지어줘서 파란색과 흰색 계열로 이제 하늘의 파란 느낌을 좀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이름을 가지고 스카이랜서 시리즈를 2020년 초반에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좀 오래 쉬었잖아요. 혹시라도 기다려주신 분들 있으신가요? 와, 이거 완전 잡벅이네. 제가 주제넘게 잡벅을 한 것 같아요. 아무도 뭐 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이제 다들 연말이라 바쁘셨을 테고, 그 이 어설픈 잔재주로 도색하고 라벨링하는 제 영상은 많이들 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걸 또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은 또 황송하죠. 언제나처럼 이렇게 제품 네임택으로 집게 꽂이를 이렇게 붙였고요. 역시 집에서 작업하니까 항상 이 테이블 위에는 우리 고양이들이 이제 도색 들어갈 건데, 지난번에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리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깨물지 마, 아리야. 항상 강조드리듯이 저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절대 작업하시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할 곳이 없어서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매번 똑같은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답변을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건담처럼 제대로 된 전시 작품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놀고 상처 날 수 있는 미니카에다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는 도색 퀄리티에 절대 목숨 걸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한 거에 비해서 잘 보이게끔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플라스틱 사출면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 게 좋은데, 세척 같은 거 안 해요, 귀찮아서. 두 번째로 사포질 같은 것도 표면 정리할 때 사포질 중요하다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 하시는데, 저는 안 해요. 네, 그 귀찮아서 안 해요. 이거 사포질 해서 뭐 하겠어요. 세 번째로 서페이서는 역시 사용 안 합니다. 이거 얘다가 제가 서페이서까지 쓴다는 거는 사치예요, 사치. 제 기준에서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유분 제거하고 사포질 해서 표면 고르게 한 다음에 서페이서까지 뿌리고 할 정도로 노력을 하기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굴리고 놀 수 있는 차가 아니라 진짜 장식장에 넣어놓고 곱게 모셔놔야 되는
차가 돼버리잖아요. 저는 미니카 그렇게 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색만 본다면 사실 더 중요한 기본기는 저한테서 이렇게 참고하실 만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어디까지나 대충대충 귀찮은 거 생략하고 편하게 싸게 싸게 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화장실에서 촬영 여건이 좀 불편해서 카메라를 못 들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색깔을 하나하나씩 칠한 다음에 그 중간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좀 대신할까 합니다. 네, 첫 번째 그 색상으로는 TS-101번 베이스 화이트, 여기서 이제 마스킹을 하고 이제 파란색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리베이야, 그거 물어 뜯는 거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 흰색 부분에 마스킹을 한 다음에 TS-83번 메탈릭 실버를 깔아놨어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금속 느낌을 준 다음에 이제 클리어 블루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그 TS-83번 메탈릭 실버에다가 TS-72번 클리어 블루를 올리고 왔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마스킹을 좀 한 다음에 다음 색깔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아까 클리어 블루 올린 다음에 부분 마스킹을 좀 더 하고 이제 레이싱 블루까지 올려왔어요. 지금 제가 특별한 방법을 썼는데 이 클리어 블루가 지나가다가 살짝 이렇게 먹히면서 넘어가죠. 이렇게 완전히 칼같이 끊어진 게 아니고요. 여기도 살짝 보시면 클리어 블루랑 레이싱 블루의 단차가 이렇게 경계면이 가다가 뭔가 스무스하게 싹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뭔가 여기 클리어 블루 마스킹했던 부분에서 지금 이게 카메라 촬영상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가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먹으면서 클리어 블루가 레이싱 블루에 싹 먹으면서 사라졌죠. 에어브러쉬가 아니라 스프레이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이런 어떤 문양의 일부분만 이렇게 그 그라데이션을 살짝 넣어가지고 에어브러쉬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나는지 안 나는지 궁금해서 해봤는데 확실히 에어브러쉬만큼은 아니지만 적당히 흉내는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킹 테이프 전부 일단 제거한 상태고요. 네, 지금까지 작업한 상태로는 뭐 깔끔하게 안된 부분, 번진 부분 뭐 이런 부분 다 있지만 저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름 무난하게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라벨 사이즈 맞게 조정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라벨링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어제까지 제가 이제 도색 마무리 해놓은 카울이고요. 오늘 제가 가게 출근해서 가게에 있는 컴퓨터로 이렇게 라벨지까지 준비를 해왔어요. 요 창문에 미라지 그린이었나? 오로라 그린이었나? 어쨌든 편광필름 붙여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효과를 창문 부분에 업그레이드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도색하면서 요 경계면이 깔끔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요렇게 은색, 지금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요 은색 스티커는 어디서 쓰냐 하면은 원래 들어있던 여기 원래 기본 킷 스티커 있잖아요. 기본 킷 스티커를 쓸 게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오히려 이런 여백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백, 그리고 여기도 제가 잘라서 썼던 이런 공간 있죠. 이런 부분을 저는 오히려 활용을 잘 해요. 정작 사용하라고 있는 이 스티커들은 안 쓰고 이런 여백에 이제 있는 이런 은색 부분들을 가지고 짜투리를 활용을 하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경계면에 깔끔하게 안 된 부분들을 은색 스티커로 이제 보완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준비된 라벨을 한번 붙여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라벨까지 다 마무리했어요. 네. 마감을 좀 올려놓고 완성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